우리나라에서 진드기에 물려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네, 36명이 물려서 16명이 숨졌는데 특히 6월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지름 3mm 내외의 황갈색 작은 소참 진드기. 이 진드기 일부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즉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어 물릴 경우 사람도 감염됩니다. 지난해 5월 제주도에서 70대 남성이 감염된 뒤 확진 환자 36명 가운데 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도 지난달 12일 충남 당진에서 64살 김모 씨가 숨지는 등 두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사율만 보면 45.7%로 중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중증 위주로만 발견이 되기 때문에 불연성 감염자라든지 또는 가볍게 증상을 앓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혀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환자 발생은 6월에 가장 많았고 5월, 7월, 9월 순이었습니다. 환자는 대부분 농림업에 종사하는 50세 이상 고령자들입니다.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잠복기 1, 2주를 거쳐 발열과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납니다. 작업 후에 전신 샤워를 해서 진드기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는 이제 진드기 기피제를 옷에다 뿌려서. 아직 SFTS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보건당국은 야생 진드기 활동기인 5월에서 8월 야외 활동 시 긴 옷으로 피부를 가리고 외출 후에는 몸을 씻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